도시락도 싸주세요? 네? 대단하다. 네, 가끔 남편이. 세비체도 해주셨는데. 세비체도? 냉장고를 딱 이기고 갔나. 아이고 또 칭찬 받을 땐 또 받아야지 또 이것도 민망해요 그래요. 저희는 토요일, 일요일을 2회 공연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공연할 때 뭘 먹으면 이렇게 잘 체해요. 잘 못 먹어요. 그래서 항상 도시락을 싸주거든요. 뭐 습을 해준다거나 죽을 싸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산슬 같은 걸 이렇게. 유산슬이요? 유산슬을 싸왔습니다. 은근히 사랑꾼이네. 아다. 아니 저 도시락 메뉴 중에 네. 갑각류도 있습니까? 아 제가 세비체를 원래 흰살 생선으로 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제가 흰살 생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새우하고 랍스터 해가지고 항상 만들어줘요. 네네.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만지면 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근데도 그냥 자기가 해가지고 다 나중에 일부러 물로 막 씻어내고 알러지 약 먹고 그러면서 해줘요. 아, 약 먹어가면서? 네네네. 그러면 진짜 따뜻하네 또. 뭐하네. 아, 또 되게 남편감으로 괜찮은 남편이다. 또 그쵸. 저희 요리할 때도 이렇게 장갑 끼는 거 보면 알러지가 또 다른 것도 좀 있죠. 소프트 스킨 알러지도 있어서 사과나 딸기, 체리 같은 것도 진짜? 못 먹고요. 여기서 요리 많이 했는데. 그러니까. 네, 유당불내증 있어서 사실은 우유도 생으로 못 먹어요. 아니 뭐 거의 베토벤이에요. 그 베토벤? 안 들리는데 작곡하는 것처럼. 그러니까. 그러네. 진짜 남편은 좀 베토벤 같다. 괜찮아? 예. 셰프기 베토벤. 우리는 개복친 줄 알았잖아요. 베토벤이었구만. 아, 다시 보이는데요. 지금 대접 많이 받고 있네. 진짜.